SBS 방송국에서 오셨어요. 여기 PD님이 오른쪽에 서 계셔. 우리 인사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김건우입니다. 이 음악은 처음 들어봐요. 세 번 정도 집중해서 들으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피아노를 소리로 듣고 외워요. 쳐주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길게 한번 연결을 해보고 제 느낌대로 해볼까요? 그때가 3개월이었어요. 백인 사진 촬영할 때 이때쯤에 호로로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걸 아는데 번호는 컨택이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절에도 가서 빌어보고, 교회도 가서 빌어보고, 무속인한테 가서도 빌어보고, 그냥 그걸 했어요. 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뛰지는 못하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피아노의 선율로 대신 할 수 있어요. 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건아야, 건아 집에 가자. 몇 시야? 지금? 10시 15분 다 돼가. 10시 반까지만 연습할래. 안 힘들어? 할 수 있겠어? 어. 연습 몇 번 정도 친 것 같은데 그새 몇 시간이 가버렸어요. 시간 보니까 12시더라고. 요새 작곡을 하고 있어요. 제목이 뭐라고? 사랑이란 건 힘들다. 그건 사랑 알아요? 간단한 사랑은 알아요.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사귀다,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. 희한하게 무대만 올라가면 파워가 업이 돼요. 건우한테 피아노는 뭐예요? 생명체요. 피아노가 있으면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을 바꿔낼 수 있고 그러니까요. 피아노가 정말 좋아요.
끝나고 나서 박수를 못 치겠더라고요. 그 감동이 사라질까 봐. 그 정도였어요.